어, 막 정신없죠? 자, 까마귀 대신 날리는 나나씨. 어, 뒤에 또 이렇게 또 신라천정 깔아주면서 상대 들어오는 것도 한번 어, 유도해주는 모습 좋고요. 자, 지금 나나씨님은 서포터를 발동시키지도 못했어요. 어, 서포터를 킨 순간 노잼님이 박아버리는 바람에 잡기 좋습니다. 노잼, 야, 그렇죠. 사이가 사실 잡기가 좋거든요. 제가 나루토 캐릭터 분석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사이가 잡기 정말 좋습니다. 자, 미나토 공중전. 자, 공중에서 때려주고요. 자, 지상에서 사이로 어, 상대가 만상천이 쓸 때 잘 견제내는 씁니다. 자, 자, 바꿔치기 많이 찼어요 둘 다. 자, 연달을 때려주고 노잼 빠져나오고요. 자, 다시 들어가려. 어, 야, 들어가는 순간에 사이로 바꿔주는 센스 좋습니다. 왜냐면 미라토보다는 사이가 또 잡기에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해주는 플레이도. 어, 오이. 야, 노잼님 지금 리더 체인지 거의 환상이에요 지금. 어, 좋아요. 야, 나나시님 지금 이거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정말 많이 맞고 있어요. 공중까지 맞았어요. 야, 이게 지금 바꿔치기 풀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맞으면 안 되죠 나나시님. 카운터 때 가득 깼습니다. 잡기 좋아요. 자, 그래도 체력 많이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나나시님은 팀오일을 쓸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돼. 노잼님은 지금 한 대 때리긴 했지만, 나선을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좋지 못한 게 팀오일. 잠깐만, 아, 근데 나나시님이 지금 차크라를 아예 안 모으고 있어서 쉽지 않겠습니다. 팀오일 아예 갈 생각이 없어요 나나시님은. 자, 자, 만상천인. 어우, 야, 그러나 카운터를 때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노잼 좋아요. 때려주고 계속해서 달려드는데요. 아, 만상천인 좋습니다. 자, 노잼 팀오이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아, 상대가 저거였네요. 완벽하게 바꿔치기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 그냥 끝내버렸어요. 좋아요 노잼. 자, 어, 순간적으로 어, 좋습니다. 차크라 대신 끊어주면서 잡기 저런 식으로 이어주는 플레이. 저게 사실 또 많이 당하는 플레이거든요 저런 플레이도. 자, 나선한 잘 피해줄거에요 나나시. 자, 노잼 체력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깎았어요. 자, 이 정도면 이득 많이 봤죠. 자, 여기서 때려줬습니다 나나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다시 1대1이 됐고요. 자, 마지막 남은 이제 어, 목숨들입니다. 자, 결승전 첫 번째 라운드 열심히 지금 리더 체인지 해주고 있습니다 나나시. 자, 자, 공중 때려주고요. 지금은 노잼님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난리났다. 어, 정말 난리난 부분이에요.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임이. 자, 신라천정 날려주고. 자, 까마귀 대신 좋고요. 계속해서 연달아, 아, 네, 신라천정 끊어주는 플레이 좋고요. 어, 화둔 있어요. 지금은 노잼님이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이를 고기방패로 보냈거든요.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인술까지. 아니다, 저거는 오이 동작인가 막 그렇지 않나? 스티거택인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평타 모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자, 나나시 지금 체력 많이 없는데요. 자, 그러나 있는 건 바꿔치기 두 개입니다. 자, 이걸로 과연 역전할 수 있을까요? 자, 열심히 지금 어, 리더 체인지에서 카운터 택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막아주고. 하지만 아직 노잼님 바꿔치기 차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어요. 화든 피해주고 들어오는 나선아 피해주고 뒤에 이어서 리더 체인지로 사이 어, 공격 많이 못했습니다. 자, 계속 들어가는 나나시의 어택. 자, 여기서 아, 완벽하게 서포터까지 전해주면서 공중 띄워주고 바꿔치기 노잼. 그러나 나나시는 바꿔치기가 있거든요. 아, 역전 오졌습니다. 아, 역전 오졌어요. 거의 기를 모았다가 한 번에 역전해주는 플레이. 어, 나나시 선수 아주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바꿔치기가 굉장히 이래서 중요한 거죠. 바꿔치기 없어서 나나시가 저만큼 몰렸지만 하지만 노잼도 역시나 바꿔치기 없어서 결국 다시 역전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1대0으로 나나시님이 결승전 첫 번째 경기 가져가고요. 두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자 캐릭터는 안 고르셨던 걸로 해주세요. 이건 채팅 치느라 캐릭터 보여줄 수도 있겠는데 내가 지금 그쵸 이게 쉽지 않아요. 리더 체인지 해설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 예전에는 좀 캐릭터 해설하기가 편했는데 아 사실 예전에도 힘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하다 보니까 편해진 건데 지금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태그라고 말하라고? 캐릭터 체인지나 태그나 뭐 말할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해설하기 힘든 건 뭐냐면은 캐릭터를 소개할 수가 없다는 거야. 흐름밖에 말을 못 한다는 거야. 그게 있잖아. 그냥 바나나를 벗긴 것도 아니고 바나나를 만지고 논 느낌이야. 예전에는 바나나를 벗겨서 맛있게 먹었지 해설을. 근데 이게 리더 체인지가 생기면서 어떠냐면은 이제 뭐 바나나 껍질도 못 벗기겠어. 너무 이게 깊게 뭐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살짝 접속이 끊어졌고요. 바로 갑시다. 두 번째 경기로 갑시다. 그럼 태그를 합시다. 태그 오케이. 자 그니까 이게 이 태그하는 거 조금 줄여야 돼. 유저들도 리그에서는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태그는 안 맞고 유저들도 좀 줄여주면 할 수 있어. 너무 막 불필요한 동작들이 너무 많아. 사실 태그를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스와파듯이 한단 말이야. FPS에서 칼 줬다가 권총 들었다 칼 줬다 권총 들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런 행동은 리그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 쓸모가 없는 태그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퍼포먼스가 아니야. 자 아무튼 시작했고 스코어라니? 스코어는 없어요. 자 자 가드 깨줬고요. 잡기 좋습니다. 나나시 자 미나토로 바꿔주면서 아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떻게 못 따라가겠어? 씨발 모르겠어. 여러분들 알아서 보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못 따라가겠어. 그냥 아예 못 하겠어 해설을. 솔직히 지금 이건 할 수가 없어 해설을. 이게 보여 여러분들은? 미치겠다. 아니까 리더 체인지를 못 따라가겠다고. 게임 속도 빠른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건 리그가 흥하는 거예요. 게임 속도 빠른 거랑 정신없는 거랑 다른 거야.
아 좋아요 노잼. 오 살아남았네 노잼. 볼만하다는 게 뭔지 알고 보는 거야? 그냥 캐릭터가 나루토 애니메이션이네? 이런 거 아니야? 아 미치겠다. 야 8강은 좀 나았는데 아무튼 자 자 뒤에 아 그래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끝났네. 자 아 나선한 좋아요. 나나신이 나선한 좋습니다. 아 디모이 좋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들어가죠? 좋아요 좋아요. 이건 굉장히 큰게 노잼님 지금 체력이 많이 없는 순간이어서 아니 뭐야 일단은 한목숭씨는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 한 줄 갖고 완전히 싸워야 돼요. 바꿔치기 싸우면서도 어느 순간 나나시는 약간 좀 우세를 점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둘의 바꿔차의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계속해서 나나시님의 한두 개 정도 이거는 나선 연안이었어요. 자 신라전주 거리 좀 짧았네요. 자 나선 와 야 뒤에서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 노잼님 바꿔치기 없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바꿔치기 없죠 노잼님. 자 노잼님 바꿔치기 차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노잼님이라면 여기서 밀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 무조건 가야돼요. 지금은 자신이 바꿔치기 다 써더라도 가야돼요. 지금은 무조건 상대 바꿔치기 유도해 시켜버려야 되고 자자자자 티모이 이건 바꿔치기 안에서 빼겠다는 거거든요. 저건 진짜 티모이를 넣으려고 들어간다 보기에는 바꿔치기 빼기 위해서 넣는 디모인데 노잼. 자 만상천이 빨아주고요. 신라천정 아 만상천인 좋습니다 노잼. 야 그래도 노잼님이 마지막까지 만상천이 써주면서 1대1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자 이렇게 해서 1대2 동점 됐고요. 세 번째 경기 갈게요. 자 나루토 퍼 연습리그 결승자 노잼님과 나나시의 나나시님의 세 번째 경기로 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편집 무조건 먼저 해야 돼. 편집이 제일 먼저 해야 돼. 자 초대욱하게 센주아시라마를 골랐고요. 나나시니 노잼님은 우치아 사스케를 골랐습니다. 사실 우치아 사스케전이 왜냐면 그 서포터로도 우치아 사스케 넣었거든요. 나나시님이 그러면 리더 체인지만 하게 되면은 둘 다 사스케이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가네요. 선뻑 목든 진수 천수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세진 않아요. 왜냐면 가드를 깨고 들어간 게 가드를 깨고 들어갔기 때문에
공중 때려주는 노잼 플레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태그까지. 자, 화둔 때려주고요. 자, 공중 때려주는 노잼. 자, 우리 지상에서 카운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둘 다 사스케전이 되죠. 캐릭터를 지금 태그했기 때문에. 자, 야씨, 미치겠다. 모르겠어. 자, 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나나시 맞아요. 누가 맞나요? 누가 누구 때리는 건가요 지금? 누구나요? 아, 노잼이네요. 아, 이게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노잼이 맞았다고. 자, 공중 좋습니다. 상대 말이 때렸어요. 와, 야, 근데 지금 나나시님이 살짝 뭐야 하면서 살짝 올라가니까 야 개기냐 하면서 노잼님이 때렸습니다. 왕 자랑당 둘 다 멋있당. 왕 오빠짱. 누가 이겼어? 캐릭터 체인지 미치겠어 씨. 이거 내가 마스터할 수 있을까? 자, 노잼님이 이겼습니다. 나나시님이 둘 다 이겼어요. 자, 자, 가드 깨고요. 다시 한번 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역으로 장비 파괴해주고요. 공중 끌고 가는 노잼 좋습니다. 그러나 태그 좀 까비. 자, 계속해서 지금 연달을 때릴 기폭차까지 날려주고요. 멋있다. 자, 목하게 오빠 멋있다. 자, 우리검 써주고 가득 깼습니다. 잡기 좋아요. 야, 목룡 자체가 또 근거리선 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가득 깼습니다. 자, 이게 반전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반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노잼. 자,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합쳐서 오이 한번 넣어주면서 합동오이 넣어주면서 아마테라스까지 더해주고 문제는 역전을 한다는 얘기죠. 미세하지만 좋아요, 노잼. 드디어 해설할 껀덱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신나게 해설해야겠어. 자, 노잼 좋아요. 자, 공중 때로 지상. 자, 다시 한번 바꿔치기 연달아 들어가고 있어요. 자, 노잼이 더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이걸 노잼이 먼저 때려주면 이걸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아마테라스! 저게 마지막 아마테라스였죠. 왜냐면 지금은 나나시님께서 완전히 상대에게 당했어요. 왜냐면 상대에게 등을 내주고 반대편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노잼님이 아마테라스를 발동하면서 사스케로 지금은 태그를 바꿔줬죠. 그건 뭐냐면 넌 이제 죽었다. 우리 자체 세레모니까지 한 거죠. 거의 그 정도였어요. 완전히 바꿔치기 없는 바람에 바꿔치기 없게 되면 평타 모션 끊지도 못합니다.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상황이었죠. 근데 몇점 몇이죠? 까먹었어. 1대1인가? 2대1이구나. 오케이.
자, 네 번째 경기 레디 부탁드립니다. 방금처럼 랩하면 해설하면 태그 플레이도 가능할 듯.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랩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랩을 할 정도의 경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야. 이번 캐릭터는 네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개가. 사실 게임하는 유저보다도 더 볼 게 많아. 왜냐면 자기는 자기 캐릭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남의 캐릭터를 봐가면서 하는 거거든. 플레이하는 사람은. 근데 이거를 해설하는 사람은 어느 한쪽 것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양쪽에 그 백미러를 다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눈 최소 4시 돼야 될 듯. 자, 노잼님께서는 라스트 사스케, 자 그리고 오비토를 나나시님께서 골라주셨네요. 자, 저 오비토는 또 어린 오비토죠. 시작했어요. 자, 거침없이 지금 태그를 보여주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잼인데요. 자, 그래도 나나시 그 와중에 데미지 많이 입혔습니다. 자, 바꿔치기 없어요, 나나시. 자, 노잼 바꿔치기 많습니다. 이거는 노잼님이 한번 올 거예요. 자, 이거 가드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자, 위기를 느끼고 나나시님께서 마다라를 불렀지만 역시나 털렸어요.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자, 계속 올 거란 말이죠. 나나시 이제는 바꿔치기를 좀 써야겠어요. 상당히 압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젠 좀 힘듭니다. 자, 오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렇게 왜 갑자기 나나시님 오이를 눌렀냐? 정원 하나예요. 노잼님이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다가 한 대 맞으라는 거죠. 지금 그 정도밖에 지금 저항을 못하고 있어요, 나나시님이. 자, 나나시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노잼 바꿔치기 많아요. 이것도 들어올 겁니다. 자, 들어오네요. 자, 나나시! 아, 바꿔치기 없는 순간이었어요. 저기서 가드를 했다면 몰랐는데 또 가드가 또 때마침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누를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합동오이 한번 나와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노잼님이 경기를 가지고 가네요. 자, 두 번째 경기로 갑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은 나나시님 좀 따라가야 되는데요. 자, 상당히 따라가기 힘들어요. 지금 거의 노잼님 체력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하나는 더 거의 따야 되거든요. 혼자서 거의 2대1과 같은 그런 체력을 맞췄어야 됩니다. 자, 절대 져선 안 돼요, 나나시. 자, 바꿔치기 없어요. 이거 끝났을 때 노잼님 분명히 역습을 할 걸 말이죠. 자, 기폭제 던졌어요. 그러면 달려들 거예요. 그렇죠, 노잼. 그럼 달려드는 척 하면서 안 달려들고요. 오히려 나나시가 달려들고 있어요. 마다라 화두한. 자, 피해주는 노잼 들어옵니다. 그러나 가드해주는 나나시. 자, 뒤로 잘 빠졌어요. 자, 들어오는 노잼. 자,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들어오는 척 하면서 정확히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상대에게 가는 척 하면서 너가 들어오라는 거죠. 사실 가는 유저가 오히려 니가 와를 하는 게 나루토의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가드 깨지고 오이 한번 넣어주는데요. 자, 나나시 좋습니다. 자, 천혜진성 써주면서 자, 체력 많이 깎았어요. 가득 깨고 들어가는 오이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아프지요. 체력 많이 달지 않았는데 상대 체력은 이제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자, 화두까지 들어가고요. 아, 장비 파괴 떴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지금 뭐죠? 나나시도 좀 맞았네요. 자, 노잼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난리 났어.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나나시 이거는 진짜 모르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화둔. 자, 계속해서 저 또 공중화둔도 굉장히 아프네요. 사스케 공중화둔도 상당히 아픈 딜이네요. 자, 나나시 지금 타이밍 왔어요. 아, 오비토 연계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자, 공중 때려 죽어. 다시 한번 마다라 연계 죽어.
자, 지상에 있는 나선아는 지금 노잼님 너무 빨리 발동시켰어요. 나루토는 그렇게 쓰면 안 됐어요, 지금. 자, 이거 나나시 역전했어요. 자, 오비토. 자, 노잼 바꿔치기. 그리고 지금 노잼 상황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노잼님 가드 깨질 수도 있어. 가드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가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가드 깨지는 순간 오이 들어가요. 자, 공중전 지상에서 다시 한번 공중 나선한. 아, 자, 그래 나 지금 그리고 번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드 깨주고요. 아, 노잼 체력이 없어요. 아, 여기서 나선한. 아, 나선한이 안 들어갔어. 자, 근데 위치가 나나시님이 살짝 불안한 게 번지 당할 수도 있. 카운터! 이거 번지 위험합니다. 아, 오히려 지금 나루토가 때문에 번지 당할 수도 있었는데 나루토가 쳐내주는 바람에 다시 돌아왔죠. 자, 화둔 들어 막아냈고요. 노잼 나선한 어 옆에 그리고 또 뭡니까 나나시 화둔을 잘 피했어요. 노잼 자 저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합니다. 자, 둘 다 바꿔치기 많아요. 들어가는 노잼 가득 해주고 오이. 아, 미친. 와, 이건 미. 야, 노잼. 와, 이거 이겼었는데. 와, 이 게임 이겼었는데. 와, 이 게임 이겼던 게임이었는데 오이가 안 들어갔어요. 야, 저기서 오이가 들어갔다면 이미 2대2가 돼서 아, 제 5경기 파이널 라운드를 갔을 거란 말이죠. 아, 진짜 이불킥 각이었네요 지금. 와, 진짜 진짜 엄청난 이불킥 각이네요 이거는. 어, 자, 이렇게 해서 2대2라고? 왜? 아, 그래? 나나시님이 2 아니었어?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잘 됐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나나시님과 노잼님의 경기 파이널 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완벽한 지금 리그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자, 레이디 해주시면 오늘의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제 5경기로 갑니다. 자, 바로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거기서 노잼님이 아주 예스잼 경기를 만들어줬어요. 예, 저는 해낼지 알았습니다. 못 넣을지 알았어요 오이를. 예, 어, 진짜 닉값을 하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사실. 어, 결승전에 노잼이란 아이디로 들어와서 닉값하면 절대 안 되죠. 자, 좋습니다. 어, 지금은 노잼님은 캐릭터를 골랐는데 나나시님 아직 캐릭터를 고르지 못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60초가 되도록 아직도 못 고르고 있다란 말이죠. 상당한 지금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 자, 캐릭터 골랐습니다. 자, 한번 공개해봅시다. 과연 어떤 카드를 골랐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사스가 파이널 라운드 어 갑니다. 가는 부분이에요. 애니전이 돼가고 있지만 자, 어, 아, 여기서 바로 재경기 가겠습니다. 어, 바로 재경기 가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제 버그가 걸리기 때문에 버그 걸린다네요. 예, 다시 레디 갑시다. 자, 캐릭터는 어 그대로 골라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상대 카드를 확인했기 때문에 서포터를 바꾼다 그러시면은 어 바로 인천 유치원 때릴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먹에 온 힘을 다해서 때릴 수 있어 인천 유치원. 이미 선택한 캐릭터 고르지 말라 그랬다고? 나나시님 이 캐릭터 골랐었나? 오늘 사스케 너무 많이 골라가지고 모르겠어. 종말의 계곡이라고? 어? 맵 랜덤 안 돌렸어?
맵 랜덤 안 돌렸나 보네. 맵은 항상 랜덤으로 돌려. 아니 근데 맵 랜덤으로 돌아가는 소리였는데. 띠디디디디 이렇게 돌아가면 랜덤인데 원래. 어 랜덤이잖아 그치? 어 랜덤인데 여기 걸린 거면 개 레전드네요. 자 과연 애니대로 된다면 안 돼요. 애니도로 되려면은 램성 끊어지고 둘이 비기는 거예요. 절대 비겨선 안 돼요. 반드시 사스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루토나 둘 중에 한 명이 아예 존재 자체가 반드시 사망했으면 좋겠어요. 자 자 오비토가 여기서 왜 나오니? 꺼져라 야. 경기 망한다. 어 갑자기 뜬금없는 오비토가 나왔습니다. 지금 응징하고 있는거죠? 사스케 불러오라고. 어 너 따위가 아니다. 너는 이미 앞에서 다 빨았다는거죠? 자 사실 나루토 작가가 캐릭터를 다 빨면 반드시 죽여요. 예 정말 무서운 작가죠. 아 여기서 자 오비토 가는 부분이에요 이건. 자 이거까지 맞게 되면 체력이 되게 비슷해질텐데. 어 역전해버렸어요. 야 이거 되게 큰데요? 지금 되게 커요. 근데 오비토가 좋은 점이 하나 있죠. 평타 싸움에서 웬만하면 진짜 가드까지 깨주고 다시 한번 오예. 와 이걸 나나시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자 일단은 라운드 하나 따옵니다. 작은 라운드 하나 따왔어요. 자 노잼 어 근데 노잼님 죽지 않았네요. 어 노잼님 죽지 않았어요. 어? 야 이걸 안 죽어? 자 야 살아남고 있어요 노잼. 노잼 노잼 근데 중요한 건 나나시가 바꿔치가 없어서 이거는 노잼도 중머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자 자 아 자 이걸 노잼이 노잼으로. 자 이렇게 해서 노잼님 쓰러지고요. 자 응사망. 어 자 자 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또 접전이 돼가고 있어요. 자 가득 깨주고요. 어 나나시 체력 많이 없어요. 자 나나시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나서나. 아 저기다 나루토가 나서나 날려주면 안되죠. 자 노잼님 이건 들어가야 돼요. 야 지금 이렇게 나나시한테 바꿔치기를 많이 채워주면 안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바꿔치기를 채워주게 된다면 결국 집니다. 어 체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바꿔치 싸움에서 지면은 개이득 보는 부분이에요. 어 아무리 체력이 없지만 다 때리고 때릴 만큼 때려주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나나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 되게 많이 때렸거든요. 자 노잼님 빨리 나나시를 끝내야 돼 지금. 어떻게든 나나시를 끝내야 돼요 지금. 자 아 여기서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아 근데 나루토가 많이 다쳤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스케 질풍전대 가능성 굉장히 커 보여요. 자 나서나 막아주고요 나나시. 자 지상에서 사스케 나왔는데요 나나시. 아 사스케는 노잼님 거고요. 자 노잼. 자 오비토. 와 중간에 오비토 인수 저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아파요. 자 노잼님 지금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어요. 자 공중전에서 자 인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나나시 노잼 바꿔치기 없습니다. 오이. 와 이건 좋아요. 이건 잘 빨았어요. 중간에 동작 끊어주면서 무엇보다도 가드를 안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할만해지는 부분이에요. 와 근데 여기서 어 둘 다 둘 다 쓰러졌어요. 자 체력이 그만큼 둘 다 많이 달았고. 자 가드 깨졌습니다 여기서. 아 그러나 가드 돌아왔어요. 노잼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나시를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머리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이걸 나나시가
아 이걸 나나시가 결국 경기 가지고 오면서 진짜 끝까지 모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3대2로 나나시 선수가 연습리그 오늘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 아직까지는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한 데에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요 부탁드리고 참고로 나루토 스톰퍼 리그는 언제 열릴지 몰라요. 아직까지 이제 제가 이제 많은 해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다음 팟을 언제 나루토 리그를 여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연습을 좀 하고 리그를 좀 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연습이 안 된다면 뭐 유저들과 좀 의논을 해서 뭐 태그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는 사실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뭐 조율을 할 수 있으면 뭐 조율을 하든지 해서 조만간에 한 세 달 안에 리그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참여해주신 영규님, 루이님, 노잼님, 유미르님, 킴스님, 유레카님, 나나시님, 케이님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